Times. 멕시코 플러스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플러스. 네, 플러스예요. 뭐 기타에서는 지금 플러스를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뭐 스펙 차이나 컨셉 기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베이스는 아직까지 플레이어 플러스를 안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한번 쭉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던 기본 플레이어부터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게 2019년도 했던 거라 벌써 이제 3년이 다 돼갑니다. 야, 좋았는데,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포페로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희가 네, 메이플과 포페로를 나눠서 리뷰를 했었는데 그때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뭐 맥펜 플레이어 프리시전 메이플, 프리시전 메이플. 자, 지금 이제 PJ로 나오잖아요. PJ. 마른 프리시전인데 지금 PJ로 달려 있는데 그때는 이제 스플릿 하나만 달려 있었던 프리시전이었습니다. 그 프리시전은 승재 씨가 당분간 요동치지 않을 맥펜. 저는 여러분의 자산 관리 베이스. 네, 워낙에 싸고 좋아서 9.5, 9.5라는 높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페론을 따로 했어요. 포페로 올라간 모델은 승재 씨 10점 주셨네요. 미펜의 기술자 멕시코로 귀화했니? 저는 국적을 떠나서 정말 좋은 악기에서 19.5. 진짜 좋은 평가 받았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포페로 올라간 모델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레이어 재즈. 승재 씨가 플레이어 9 플레이어. 저는 그동안 스탠다드 뭐 한 거니? 9, 8.5 이렇게 나왔고요. 이거 메이플 지판과 포페로 지판을 따로 했었는데 포페로 지판은 승재 씨가 포페로 굿 플레이어. 저는 스탠다드는 꺼져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줬다고? 9.5, 9.0. 하여튼 되게 좋았던 걸 기억나요. 그렇습니다. 포페로 이렇게 잘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오현 포페로가 있었어요. 오현 포페로 그때 승치씨는 여전한 포페로 오현. 저는 이것은 뽑기의 문제. 9, 9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맥펜 스탠다드 재즈 포페로는 그 전에 2018년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높은 점수를 받아왔고요. 최종 받았던 게 9, 9. 오늘도 기대가 됩니다. 자, 스펙이 뭐가 변했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플러스로 오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스펙들에서 약간 모던하게 변화한 스펙들이 약간씩 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변한 게 이제 지판 공률 반지름이 9.5에서 12인치로 왔어요. 241mm에서 305mm로 오면서 좀 더 빤빤해진 느낌이죠. 그리고 픽업은 원래는 플레이어 알리코 5 프리시전 픽업이었는데 그게 지금 브릿지 쪽에는 노이즈리스 재즈 베이스 픽업이 하나 추가가 되고 미들 픽업에 플레이어 플러스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이 들어가면서 PJ를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효율의 픽업 세팅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컨트롤이 원래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아주 단촐한 컨트롤이었어요. 왜냐하면 픽업 하나니까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마스터 볼륨에 펜팟으로 픽업 셀렉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트래블 부스트 컷, 미드레인지 부스트 컷, 베이스 부스트 컷에 액티브 패시브 미니 토글까지 굉장히 조작성이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도 스탠다드 포 스탠다드 포세드 스탠다드 브릿지에서 팬더 하이메스 크롬 플레이티드 징크 세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 변화들이 좀 있었고 가격은 상당히 높아졌죠. 물론 뭐 플러스로 가면서 올라간 거에다가 그동안 뭐 물가 뭐 상승에다가 요즘 네. 미친 듯이 기타 가격이 오르는 맞아요. 모든 악재들이 더해진 가격입니다. 184만 9천 원. 많이 오르긴 했어요, 진짜. 많이 올랐네. 스펙 살펴볼게요. Made in Mexico. 전장 117cm, 무게는 4.35kg, 두께는 40+2mm, 12프레트 뚜레는 82mm고요.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넥은 메이플 모던 C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고요. 스탠다드 오픈 기어 헤드머신의 신세틱 본넛입니다. 너트 너비는 41.3mm, 지판은 메이플 지판에서는 코스믹 제이드 컬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멋진 녹색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는 거는 포페로 지판이 올라가 3톤 썬버스트입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864mm, 프렛은 20 미디엄 점프 프렛에 브릿지는 플레이어 플러스 노이즈리스 재즈 베이스 픽업, 미들은 플레이어 플러스 프리시전 베이스 픽업. 자, 그리고 컨트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터 볼륨, 펜파, 트래블 부스트 컷, 미드레인지 부스트 컷, 베이스 부스트 컷, 액티브 패시브 미니 토글. 네, 브릿지는 팬더 하이메스 크롬 플레이티드 징크 세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 먼저 들어볼게요. 네, 패시브는 톤 노브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 토글만 옮기시면 되고 네, 픽업 블렌딩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안패 픽업이요. 네, 뒤에 픽업입니다. 네, 이제 말만은 액티브 액티브 모드고요. 자, 액티브 모드에서는 우선 볼륨 차이 딱 들려드리면 네, 그래서 여기서 픽업 두 개고 가운데 다 EQ에서 걸리는 게 있어서 네, 센터 중립에 놓고 픽업 두 개입니다. 앞에 픽업입니다. 뒤에요. 네, 아주 써먹기 좋은 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야, 깔끔하네. 진짜 깔끔하네. 네, 슬랩 한번 플랫한 상태에서 들어볼까요? 어우, 힘 좋네요. 이거 승태 씨가 힘이 좋은 건지 베이스가 힘이 좋은 건지. 어, 강렬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예, 약하게도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정말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톤들 들어봤고요. EQ를 좀 만져가지고 네. 사운드 좀 잡아볼까요? 지금 하이가 조금 있는 편이어서 네. 요거 살짝만 줄이고 그래서 저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음 조금만 줄이고 미들 조금만 올려서 힘 조금 주면 네, 이거는 이제 슬랩이고 역갈매기죠, 역갈매기. 네. 이러면 이제 미들이 조금 이제 그렇죠. 베이스보다 조금 높으면 라이브 때 조금 유리할 수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악기들이랑 붙일 때. 네, 대신에 보컬이랑 싸울 네.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보컬이랑 싸우지 않는 그냥 일반 갈매기 들어볼게요. 반대죠. 네, 지금은 약간 리버스 갈매기였고요. 근데 저음을 조금 올리고 네. 미들은 센터로 두고. 이제 하이도 살짝 올리고 네, 살짝 올려서 네. 네. 이러면 이제 그렇죠. 사운드가 좀 경쾌하고 시원해지죠. 그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컬이 아. 자꾸 뭐라고 한다고 미드를 좀 더 내려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는데 보컬이 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미드 살짝 미드 가서 네. 그렇죠. 보컬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통의 일반 갈매기. 네. 아까 승태 씨가 보여주신 사운드가 이제 리버스 내가, 갈매기. 내가 베이스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운드 모니터 해봤고요. 정말 다채롭게 톤을 메이킹을 할 수 있고 아주 활용도가 높은 사운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게 이 베이스의 뭐 가장 큰 강점이 되겠죠. 그러려고 PJ를 쓰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바로 사운드 묻혀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드럼이 멋있네 이거. 어 멋있는데.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 발라드 하나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아까 그 네, 첫 번째 연주할 때는 처음에는 앞에 픽업을 했고요. 슬랩 들어서는 네, 두 개 다 썼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반주까지 묻혀서 들어봤고요. 승칙 집다 보러 한 줄 평 드릴게요. 어, 멕시코 플러스 됐네. 어, 네, 네. 어, 멕시코 플러스 됐네. 저는 그때는 여러분의 자산 관리 베이스 이렇게 드렸는데요. 이제는 자산 관리라고 하기에는 가격이 너무 많이 자산 쪽으로 못 가지. 어, 이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됐어. 어, 그래서 가격 두 배, 기쁨 두 배 이렇게 드릴게요. 어, 기쁨 기쁘긴 해요 지금. 어, 기쁘긴 해. 그래도 어, 돈을 쓴 만큼 보람 뭐 있다 그러네요. 이렇게 드릴 거 네.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스쿼드 돌려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생태시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평점 77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8,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6 해서 평점 76점, 평균점수는 76.5 나왔습니다. 이게 맥펜이 보통 가성비를 한 16, 17 보통 받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올라간 게 이제 좀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을 살짝 넘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이제 가성비가 평소처럼 16, 17을 랭크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아마 총점이 평균 점수가 78점 정도 나왔을 거예요. 잘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76.5. 자, 다음 시간에는 재즈입니다. 플러스 재즈. 과연 프리시전과 재즈 중에 어느 쪽이 더 좋은 점수를 받을 것인지 채널 구독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